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기 원하는 복 어떤 복입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또 승진하는 거, 우리 학생들은 성적 잘 나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위로를 받았다면 2019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갈렙이라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갈렙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갈렙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갈렙이 인정받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달랐던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달랐고 또 그 결과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 한번 보면 바란 광야라는 곳은 네, 잘 보이나요? 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보면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네, 저 부분이 바란 광야,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곳,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이 맞이할 결과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어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뒤에 있는 29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며 35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즉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들에 대한 최후의 판결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심판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 60만 명 정도로 두 번의 인구조사 다 60만 명 정도 숫자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할 때와 2차 인구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강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저 갈렙 혼자 살아남은 것,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은 것은 갈렙이 건강관리를 너무 잘해서 혹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갈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해 구원해내 주셨는데 그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 그리고 따르지 않은 것, 그것이 이들의 생사, 살고 죽는 것을 결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그 삶을 선택했고 또 그런 삶을 살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를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삶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렙이 선택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뭐뭐 뒤에 뭐뭇을 따라서라는 의미하는 단어 이 두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를 따라 자신을 가득 채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나이 반도를 빙빙 돌아서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사실은 정탐꾼들 굳이 보내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들의 믿음의 약함으로 보내게 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대표가 선발됩니다. 즉 그들은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모세는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아오고 또 다른 하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 명령했습니다. 땅에 대한 것은 그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은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알아오라 이야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정탐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먼저 열 정탐꾼의 보고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인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땅에 대한 보고를 먼저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23절에 따르면 이들은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 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들이 좋아했고 익숙했던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임을 그들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고 있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 땅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풍요롭고 농사와 목축을 하기에 정말로 좋은 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임을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의심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땅에 좋은 열매가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쁨의 함성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 정탐꾼의 보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에 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주인들은 참으로 강합니다. 사람들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 또한 견고하고 거대했습니다. 심지어 살고 있는 그들의 키도 크고 위협적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도 그들은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요구했던 대로 정말로 객관적인 정보를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참으로 주관적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사실을 참으로 단순히 잘 백성들 앞에서 전달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신들의 생각을 은연 중에 넣어놓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그들은 땅은 비옥했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도 완벽하게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거인들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단번에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함성은 곧바로 불안과 원망의 수근거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사람들을 진정시켜 놓고 그 보고에 대한 올바른 행동과 반응할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곧 정도로 번역했지만 사실 갈렙은 훨씬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서 그 땅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힘주어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열 정탐꾼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본심을 서서히 그리고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이 한 말을 다시 정확하게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탐 후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과 백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앞에서 보고하며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지만 결국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차지해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고가 달라집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이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난, 거민 모두가 다 키가 큰 거인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노아 홍수 전에 존재했었던 네피림이라는 용사들의 후손까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장에 과장을 더함으로 더욱 공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리더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한 번의 인구조사할 때마다 60만 명, 거기에 있는 아이와 여자 빼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 거기에 12만 나누고 여러분들 대충 계산해 보아도 그 12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이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 울고불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그냥 원망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곳까지 와서 힘들게 만든 후에 죽게 만드느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해결책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일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를 죽게 만든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을 차라리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들 앞에서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일들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반응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그 땅을 보고 온 자로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에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옷을 찢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열 정탐꾼들이 했던 말 다시 뒤집고 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거주합니다.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구절의 표현처럼 우리의 먹이다,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유 없는, 이유 없이 또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허풍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외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싸우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결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 상대가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쩌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나 또 여호수아와 갈렙, 참으로 그들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삶 살아갔을 것입니다. 각자가 조금씩 다른 생각 또 때로는 다른 선택하면서 살아왔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따라서 이곳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볼 때도 정말로 강해 보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10명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은 그랬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 나누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으로 지금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절대로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서 여기 죽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자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상황에 갈렙이 서 있습니다. 그 역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도 그 땅 백성들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 분명히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갈렙이라고 싸우러 올라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갈렙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일까? 우리가 혹시 잘못 온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반대 방향으로 온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에, 그 앞에 정말로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대다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저 강한 백성들에게 전멸할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갈렙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 선택합니다. 이 순간에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참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씀 읽지 못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 이유보다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마주한 적군은 거대했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글로만 보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로 그 땅에 가보니 자기라도 불평불만 나오겠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척박한 땅, 아까 바란 광야를 보았을 때 정말로 나무 하나 없이 그냥 평지처럼, 평야처럼 그렇게 모래바람만 뒹구는 그 광야, 그 가운데서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싸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싸우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자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나쁜 선택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올라가서 싸우자고 하면 오히려 왕따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참 많이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갈렙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와 타협하라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믿어라.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그런데 저는 이 답에는 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는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간다고 뭐 특별한 게 있냐? 집에서 시험 공부나 열심히 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교회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교회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돼. 이 정도는 기본이야.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요즘 같은 시대에 서로 좋으면 됐지. 누가 끝까지 순결을 지키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굴복하고 현실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참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참 많이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실 때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달라 보이고 그의 생각과 다른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갈렙,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갈렙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 종 갈렙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모세에게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갈렙을 여기에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 자신이 처한 위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마음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가 완곡히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던 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사가 쫓아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들 두려워했고 이 강야의 소리를 죽게 하는 거냐라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또다시 그 자리에서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 가르시고 바로의 군사들을 물에 잠기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했을까요? 아니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찬양을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약속
율법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도 광야 생활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참으로 그들이 신은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 달라 할 때, 마실 것 없다고 원망할 때,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불과 구름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보다 항상 먼저 행하시고 믿음으로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더라면, 그런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들의 반응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갈렙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런 하나님을 듣고 경험만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섰을 때는 그 얻는 것으로만 즐거워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말과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비교해 보면 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 계속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갑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크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러니 절대 이길 수 없다, 여기서 포기하자, 돌아가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참으로 이들이 하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그들이 말했던 것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도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그들이 본 사실의 기초에서 내린 합당한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면 이 합당한 결론에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말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의 말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산에 하나님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자신을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으로 올라가야만 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도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백성들과 그렇게 달랐습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갈렙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그가 약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여전히 그가 40세 때 정탐하면서 보았던 그 사람들, 그 성읍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여전히 더 컸고 성읍은 여전히 더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갈렙에게는
45년 전에 보았던 그 땅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멋진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정말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삶이고 누구나 원하는 삶의 결말일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 보고 그냥 부러워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헛된 신들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사실 작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 곳곳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버팀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것, 즉 버팀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바치고 있는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갈렙의 경우를 보아도 자기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희망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간다고 느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변질되고 포기해버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갈렙과 우리도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의 일부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을 보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는 늘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노클랜드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시간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 긴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지정된 항로대로 비행하는 경우는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원래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비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정해져 있는 항로를 벗어났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또 벗어났다가 또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목표에서도 벗어나고 실패도 하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계속 그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면 결국은 우리도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습니까? 막연한 꿈, 목표 가지고는 도전했다가는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산지가 어디인지 아직도 모르겠으면 기도하면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나의 중심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현실 암울하고 소망조차 없어 보일지라도 그 현실을 뛰어서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암울한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그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암울한 현실을 이겨내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참 마음은 새로운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날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산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 아닌 약속과 소망을 기억하고 그 땅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발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 늘 세상이 주는 것은 달콤합니다. 거기에 내 신앙 포기하지 말고 그 현실에 맞서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갑니다. 연습할 수도 없고 지나가면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삶의 조건은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답게 끝마치고 또 어떤 사람은 후회와 아픔만 남기면서 끝납니다. 그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것에서 결정납니다. 약속을 붙드는 삶과 명령을 붙들고 사는 삶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은 받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한 사람의 능력의 그 결과가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보다 대부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삶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소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 아마 리스트의 순위는 다르겠지만 아직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이성친구 만들기 그 목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목표들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해가 지나고 날이 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꼭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지입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산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산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1년 전 이맘때 느꼈던 그 마음이 다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낸 만큼 콘서트 참여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이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졸려도 졸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사실 저도 뒤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오늘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힘과 또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이 생길까요? 정말 이렇게 멍하니 찬양 부르는 것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 의지부터 다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아니잖아요. 부모님 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청년 아닙니까? 저는 올 한 해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모든 리더십들도 참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 담당하는 장로님도 바뀌셨고, 오늘부터 예배에 참석하시지만 또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함께 인사하는 2월 달에 우리 모든 또 리더들이 인사할 때 장로님도 인사하시고 또 새로 세워지는 목자들도 함께 인사하고 그렇게 해갈 터인데, 사실 참 큰 마음들도 많고 저도 올해 여러분들에게 가진 소망 중에 하나는 올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의 이름을 제 핸드폰에 기록해놓고 매주 확인하고 보면서 이름과 매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명밖에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 청년부를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얼굴만 보고 이름은 모른 채 헤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길 원하고, 또 우리 모든 리더들이 올 한 해 정말로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 마하나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에 맞게 여러분 군인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시범을 보일 때 정말로 목소리도 작게 하고 무언가 맞지도 않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 저게 군인인가 아니면 이상한 집단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들이 정했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 여러분들 85세가 되어도 40세에 알았던 그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갈렙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한 해가 끝날 2019년 12월에 여러분들도 그 외침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달려가야 될 길, 우리 손에 넣어야 할 산지 분명히 확인하면서 달려갈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보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